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 주일날 오후 5시 열방기도회가 있습니다. 원로 목사님 세계 선교 사역을 뒷받침하는 기도회하고 또 우리 홀리파워 서로 연대해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더 확대되는 것을 바라는 의미로 서로 기도하며 동역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니까 주일날 오후 5시 평강홀이죠? 예, 사랑홀? 예, 평강홀. 예, 거기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. 또 우리 같이 그 조금 아팠던 정영원 집사님 지난 토요일 건강하게 퇴소했습니다. 지금 이 코로나가 굉장히 아주 그 번식력이 좀 강합니다. 우리 모두 각자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사실 말을 안 했었지 수영로 교회 안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 좀 주의해 주시고요.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 중에 또 아마 일부 그런 걱정이 있어서 안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욱 각성해야 될 문제는 종전선언입니다. 이 종전선언을 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, 아까 그 우리 장국 선조사님 또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, 예, 문재인이 다시 더불어민주당도 자기들 표 때문에 2024년까지 미뤄놨던 거를 문재인이 지금 또 다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검토하라고 일단 강력하게 그렇게 그 민주당에 그 내려보냈는데, 이것이 다시 진행되지 않고 영구히 폐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제 축도를 우리 이인계 목사님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.